소방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에 불이 났어요. 아기 상어, 출동 준비 완료됐지? 아주 길이가 긴 물건이 필요해. 아주 길다고? 혹시 뱀? 아니면 밧줄?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건 물을 뿌릴 때 쓰는 물건이야. 이걸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어. 다시 맞춰볼래? 우와, 모두 수고했어. 유후! 우와, 불이 꺼졌어. 도와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믿어줘서 고마워. 도와주세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출동! 도와주세요. 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핑크퐁, 아기 상어, 저 위에 닿을 수 있는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 좋아.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이번에도 기다란 물건이 필요해. 아기 상어, 내가 저번에 말해줬던 거 다 잊어버린 거야? 호스 말고 다른 게 필요해. 그렇다면 혹시 삽? 기린이구나. 대단해! 모두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요! 위에 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젠 안전해! 도와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어디야? 어디? 어? 아하! 여기 있네! 어! 거북이가 쓰러진 나무 사이에 끼어있어! 거북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게 필요해. 날카롭고 뾰족하다고? 가위? 아니면 칼? 이건 나무를 베는 데 도움을 주는 물건이야. 다시 맞춰볼래? 혹시 도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휴, 드디어 빠져나왔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를 불러줘. 고맙습니다.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